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부분 박동환입니다. 문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청중이 위 토론을 비판적으로 듣고 떨린 질문인데, 청중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아, 먼저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아, 이 주장이 주장인지 사실인지, 그죠? 이 주장인지 사실인지 하고, 이 주장은 주관이니까 이 주관을 객관적인 근거로 대여줬는지, 객관적인 근거에 사실은 타당한지, 맞는지, 틀린 사실인지 맞는 사실인지. 그러니까 내용상에서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이 주관적 주장을 근거로, 근거인 객관적인 근거가 사실이고 주장이 아니고 명백한 아, 어떤 자료에 의한 것인지, 그 해석은 객관적인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따라서 토론 앞부분에는 당연히 이 지도가 무엇인지 사회자가 설명할 테고, 그죠? 네. 반대측에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봐야 되고, 찬성 측에 이 제도를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은 해야겠지만, 여기서도 보면 반대측이 수사 편의성을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까.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근거는 둘 다 찾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수사의 편의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그런 근거를 봤을 때 여기에 근거들을 확인해가면서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판을 뭐를 했냐 하니까, 자, 이 반대쪽의 근거라고 한다면, 그죠? 요 반대니까 세모, 강력발생 추이 근거, 요게 뭐라고요? 수사 편의성 근거, 이렇게 세모. 찬성 측에서 확인할 거는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제시 얼마나 시행했는지 이렇게 확인해 놓은 다음에 얼마나 영국과 미국 이렇게 확인하고, 범죄 발생 시에 근거 있는지, 수사 편의성에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훨씬 빠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청중이 확인해야 될 것들을 먼저 여기다가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하면, 이 찬성 반대를 읽을 때 이것과 동그라미 세모와의 일치관계만 확인하면 되니까 풀기가 쉬운 문제입니다.